네, 네 좋습니다. 좋습니다, 강동궁. 자, 2대2 동점. 네, 장장 단장으로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. 비껴치기를 시도하면 빨강공이 빅볼이 되죠. 3 쿠션 이후에 뒤쪽으로 빠질 틈이 없습니다. 네. 아 지금 키스장 기가 막히게 끌었네요. 네. 아 살짝 끌었다 놓고 내공이 안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런 감각은 좀 대단합니다. 다시 한번 보죠. 먼저 나가고. 네. 보통은 저런 식으로 서 있으면 얇게 끌어서 회전을 이용한 뭐 그런 공격도 많이 하거든요. 왠지 불안하니까 그렇죠. 저 부분이. 네. 자,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자,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는데요. 이 강동 선수가 워낙 포지션 플레이를 또 잘하니까 한번 흐름 타면은 이런 타이런 게임이 이제 연이어 나올 수 있죠. 그렇죠. 강동 선수가 만들어 놓은 공만 보면 뭐 어떤 선수든 계속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자,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. 대공 속도를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면 불안해서 공을 못 치는 선수들도 그러니까요. 많을 거예요. 그냥 보면서도 네. 지금 일목적구에 어떻게 힘을 싣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네 확실히 강동궁 선수가 강동궁 선수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간혹 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 저렇게까지 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테이블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저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테이블 상태가 더러워지거나 이 공기가 차가워져서 좀 딱딱해지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. 네.